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켈빈입니다. 오늘은 동유럽 체코 남쪽에 있는 체스키 크룸로프에 가보실까요? 체스키 크룸로프는 인구 14,000명 정도의 소도시이지만 13세기부터 지금까지 중세의 도시 구조와 건축물을 그대로 간직해온 동화처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잠시 인터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 성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o comment. 아,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 저는 그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걸 주시면 나오니까 좀 떨어져. 아, 저는 이걸 주시면 요거 분량만큼 마치 코인을 집어넣으면 그 분량만큼 움직이듯이. 저는 아, 그런 인간이에요. 일단 10유로어치 테스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유로 드릴 테니까. 아, 예. 어느 정도 하는지 주시죠 먼저. 아, 후불. 아, 후불. 후불은 내가 사기다 이런 셈 치고 응해 주죠. 뭘, 뭐가 궁금합니까? 아, 이, 체코에서 꽤 유명한 곳입니까? 아, 체코의 작은 프라하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유네스코 등재도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 이따 성에 올라가다 보면 그 이게 성을 틀어서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게 있죠. 네. 해자라 그러죠. 해자. 예. 우리가 그 앙코르와트 가면 물로 돼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가면 자금성도 역시 해자가 아, 있죠. 네, 네. 해자가 다 있어요. 여기는 해자가 장난감 같아요. 아. 그래서 고만 말이 키워요. 걔한테 걸리면 작살아요. 힘유로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아, 품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돈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목주다리에는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16세기 말 이 지역을 통치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루돌프 2세에게는 서자로 태어나 정신질환을 앓던 줄리어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동네 이발사의 딸 마르케타에게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케타가 살해되었는데 자신의 소행임을 기억조차 못하는 줄리어스는 범인을 찾겠다고 애꿎은 마을 주민들을 마구 처형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발사가 내가 딸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구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리를 만들면서 이발사의 다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페스트를 신께서 채취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세시대의 사고방식이었고 감사의 뜻으로 마리아 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성이 가장 잘 보이는 순광 위치가 되겠습니다. 붉은 지붕의 햇살에 반사돼서 아름답게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까지 들려온다면 완벽한 모습이 될 텐데. 종소리가 들려오네요.